새로운 형태의 문입니다. 그리고 빼고 이걸로 악이 딱 돌려내게 되어있네요. 사장님, 저 문이 너무 특이해서 찍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끌어 봐주 있어. 송아지방이 있습니다. 물통도 있고. 송아지 통로가 있습니다. 이 사이로 송아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됩니다. 문은 직접 만드셨어요? 아닙니다. 업자한테 내가 시켜가지고. 아, 이렇게요? 그래 해달라고. 가운데 이 문도야? 예. 사장님, 특이한 문 방식이네. 저 들어가는, 사람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여기도 그렇네. 아, 사장님이 업자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네. 네, 이런 거는 내 손으로 다 만들어. 예. 이게 이제 건축사 만들 때는 내가 예.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. 예.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네요. 예. 예. 이 전체적으로 다 안 열어도 되고, 요 본래 송아지방이 없을 때는 예. 필요하면 여기로 나오면 되거든요. 순간. 그렇죠. 전체적으로 다 밀었다가 막 폈다 하면 번거롭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. 예. 일로 와가지고 옆에 방으로 이동하기도 편하겠네요. 예. 희한하네, 이게. 그래, 이제 큰 소가 나올 수 있도록. 그렇네요. 이 사이로 송아지도 당기지만, 송아지는 저. 예, 송아지는 저 파이프만 빼. 파이프만 빼버리면 아까처럼 통로가 예, 되네요. 저절로 이제 예. 저 통로가 되는 거죠. 예. 대신에 큰 소를 옆에 방으로 옮기려면 저 문을 열고 여기로 이동하면 되네요. 예, 그래 해도 되고. 막. 예. 저걸 제껴도 상관없고. 예, 예. 특이한 방식인데 편리하네요. 어디에 계신 분이 지으셨어요? 합천. 합천에 계신 분이 이걸 축사 지으셨어요? 원래 이 문이 예. 문 없이 다 설계가 되어있거든요. 예. 내가 이 문을 열어. 아, 이 사이로 송아지 나올 수 있는 방도 되고 예. 큰 소도 나올 수 있게끔요. 예. 예. 특이한데 제가 직접 이동해 보니까 편하네요. 네, 예. 조금 낫지 그래도. 예.